네, 안녕하십니까. 이글 29강의 3번 지문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음식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 음식이 널리 퍼지는 데좀 도움을 주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특히 이제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갖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면 배경을 좀 알아두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을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그럼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물자 보급입니다. 보급이라 하면은 뭐 당연히 총알, 그리고 또 기름, 아니면 옷, 뭐 장비, 포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음식이죠. 근데 음식을 가져가면 중간에 썩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현지 조달 이런 것도 있는데 전쟁터 가면 다 박살나 있으니까 현지에서 조달도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깡통으로 이렇게 통조림 같은 걸막 갖다 준 거죠, 미국에서. 근데 그 통조림을 먹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먹을 수도 있지만 전혀 처음 본 음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뭐야, 안 먹어. 그런데 배고파. 따 먹어본 거죠. 맛있어. 이 병사가 살아 돌아왔어요. 매사추세츠, 뭐 알라바마로 돌아갔는데 생각나니까 먹을 만한 게 그때 이거 괜찮았던 것 같아. 이러면은 그걸 먹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외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외국 음식에 대해서 되게 오픈되듯이, 그죠? 뭐 이탈리아에서 옛날에 근무하던 군인들이 아메리카노 커피를 미국에 가져가고 또 피자 같은 것도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뭐 도미노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그 전에 먹었던 음식의 맛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왜 치킨이 많이 있어요? 그죠? KFC 그리고 또 미군 부대에서 닭을 튀겼거든요. 케이준 스타일에서 흑인들 많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쫙 퍼지게 됐다. 이런 식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열심히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해석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몇개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줄, canned food는 바로 통조림 음식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통조림 음식. 그 다음에 나와 있는 canners, 요거는 캔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조림 업자라고 의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통조림 업자들은 어떻게 영향을 줄 수까?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Soldiers' wartime exposure to commercially canned food, though occasional, generated the beginning of the commercial trust.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장의 해석을 해보면, to라는 전치사는 expose와 함께 갑니다. 군인이 갖고 있는 전쟁터에서의 노출이죠. 어디에? 상업적으로 캔에 따져 있는, 즉 통조림 음식에 대한 노출입니다. 그것이 뭐 가끔 있다금 가끔 있는 일이겠으나 generated beginning of the consumer trust, 소비자들의 신뢰, 이런 것들의 초기를 만들어냈다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아 저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만든 것이 바로 전쟁터에서의 군인의 그런 음식에 대한 노출도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This trust, 이런 신뢰는 flows back up to the chain of production, 생산의 여러 연결고리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더 사죠. 저 동네에서도 팔리네? 왜 팔리지? 거 먹어본 사람들이 많대. 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Providing the first faint of the wider demand. 관계대명사 대신 쭉 이만큼, 그리고 밑줄 치고 있는 녀석은 분사구문과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캐너들이 처음에 그들이 혁신하고 팽창, 한마디로 의역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멀리 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면 더뭐 여러 군데서 팔지? 라고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필요로 했던 넓은 수요에 대한 첫 번째 faint signs, 아주 희미한 사인을 제공하게 됐다는 것이죠. 미국은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에서 팔렸는데 서부에서 하나도 안 팔리는 거죠. 근데 서부에서 몇 개를 던져봤더니 몇 개를 팔리는 거예요. 그왜 팔리지? 인간들이 몇명 산대. 우리 거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할까? 글쎄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게 바로 faint sign, 첫 번째 아주 희미한 징조 같은 것들을 제공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 우리가 팽창을 해야 될까? 혁신을 해야 될까? 그래 돈좀좀더 빌려갖고 저기다 더큰 공장을 세우자. 아니면 요거 한번 갖다가 한번 팔아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는 첫 번째 징조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음식은 often slow to change, 변화하기가 느리죠. When ordinary consumers were given a choice between new product and their gold standard, 두 가지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보통 입맛이라는 것은 변하기가 느리게 변하게 됩니다. 왜냐? 언제냐면 일상적인 소비자들에게 choice, 선택이 주어질 경우 두 가지 사이죠. new product, 새로 나온 물건, 그 다음에 go to standard, 스탠다드로 가는 거니까 의역회사 아래 적혀있는 대로 믿을 수 있는 원래의 좋아하는 음식. 한마디로 신라면 먹을 거야? 새로 나온 음식 먹을 거야? 그러면 신라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을 뚫고 들어가야 상당히 힘든 겁니다. 인정하죠? 우리 짜장면 짬뽕 먹는데 맨날 짜장면 먹는 사람 짜장면만 먹어요. 짬뽕만 먹고 그런단 말이죠. 원래 먹던 스타일들이 이걸 둘을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갑자기 중국 음식인 중에 새로운 거 나왔다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에이 기존의 거 먹을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입맛은 느리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음식 다 빨갛잖아요. 한국 음식 다 그렇지 뭐. 그죠? 돌아옵니다. But because army man in the American Civil War, 미국의 Civil War, 즉 남북전쟁 당시 군인들은 little choice when it comes to their food production. 음식을 공급받는다는 면에서는 거의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고요. 이 문장에서 came으로 과거 형태가 됐다 할지라도 뭐뭐에 관해서는 당시에서는 음식을 식량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인 거죠. 들어옵니다. 그들에게는 they gave new products a chance. 그들은 군인들은 새로운 음식에게 한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widened their palates to partially accommodate canned food. 통조림 음식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들의 감식력을 넓혀졌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영역 아 요거 먹어도 돼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넓혀놨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우리 아까는 그 인도네시아 음식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막 베트남 쌀국수 이런 거 쫙 들어오니까 먹을만한 어 이거 괜찮네 우리랑 비슷하잖아 이런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그 감식력을 넓혔다 이렇게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After the war, 전쟁이 끝나고 they brought these new preferences home with them. 그들과 함께 그들의 새로운 선호들을 집에 가져오게 됩니다. 미제 음식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가져오게 된 거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햄버거 먹고 와 우리 이것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동네에 가져오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The nature of a trust that these battlefield encounter fosters was not yet rooted in scientific certainty. 문장 구조가 복잡하니까 빨간색 밑줄인데요. 그다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일단 100% 동사인 was not yet rooted 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고 encounter하고 foster 이 둘 중에 하나가 동사처럼 보이면서 관계대명사가 되는데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이만큼에 나와있던 단어 중에 이 둘 중에 얘는 과거, 얘도 과거라면 이 현재 시제에는 동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this battlefield encounter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전투의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우연하게 마주침 뭘까요? 어쩌다 받은 음식 김치찌개 이런 거죠. 어쩌다 받은 음식 뭐 베이크드 빈 이런 거지. 이런 걸 받았는데 이것이 foster 육성시키고 양성시켰던 신뢰의 정도죠. 야 그때 막 진짜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먹을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나 진짜 뭔지도 모르고 한번 뜯어봤는데 열나 맛있어 이런 거지. 근데 그 맛을 잊지 못해갖고 내가 이걸 갖고 왔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은 was not yet rooted 과학적인 확실성에 뿌리를 둔 것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험에 대한 더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 거기에도 뿌리를 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knowledge is where 그 음식이 정확하게 어디서 왔느냐는 그 지식 아 이게 사실은 우리 고향이랑 관련돼 있대 라고 해서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신뢰는 어디에도 뭐 뿌리 깊은 게 아닙니다. 우연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 encounter 이란 단어를 쓴 겁니다. Rather, 오히려 그것은 sprang from, 어디로부터 spring, 동사 노출과 친근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that made, seem, 관계대명사 이만큼 나오면서 문장 구조가 나와있죠. Made a new kind of food, 새로운 음식이 seem worth sampling. 한번 먹어보는 게 샘플이죠.
우리는 시식하는 거잖아요. 시식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그런 노출도 혹은 familiarity, 친근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가를 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convenience, 편안함, 통조림이니까요. 한번 먹어보자. 그 다음에 accessibility, 접근 가능성. 지금 안 먹더라도 나중에 두고 먹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부터 온 거지 무슨 뭐 과학적이었다든가 뭐 위험을 잘 이해했다든가 혹은 음식이 어디서 왔다라는 지식에서부터 온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장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구문 독해 좀 해볼게요. 7판 올라갑니다. 여기 대수로 출발하는 관계대명사 이만큼 적어놨는데요. 중간에 나와 있는 메이드를 모르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메이드가 어떻게 쓰였냐? sim이라는 동사와 함께 쓰여져서 메이드, 목적어, sim, 동사원형의 사역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역동사로 쓰여진 것만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worth ing 이 구조도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worth는 가치란 뜻. 그래서 ing가 붙으면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im이란 동사의 보어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worth는 앞에 있는 명사인 accessibility, convenience 이런 단어로 꾸며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샘플링 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친숙성 그리고 노출도 그리고 또 한번 먹어보고 평가할 가치가 있겠다라고 하는 편리함 그 다음에 accessibility 접근 가능성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글은 마지막 문장 해석한 걸 마지막을 했고요. 정답은 배틀필드가 즉 전쟁터가 캔드 푸드의 하나의 씨베드 시드베드 한마디 테스트베드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여기는 그 씨앗이 필 수 있는 곳인가? 라고 하게 한다는 그런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정답으로 볼 수 있겠죠. 지문은 또한 문제를 딱 읽고 나면 생각나는 게 논리적이면서도 서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문장 삽입 연결고리를 잡아야 되는 지문으로 여러 번 출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9강의 3번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